그래. 자, 80페이지 5번에서 점의 추정적 효력이죠. 1번 아까 있죠. 소유의 의사, 선입형언 공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번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라고 의심하면서 점유하면은 악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점임을 뭐 받죠? 추정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정받으니까 분쟁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3번입니다. 중요한데.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점유자로 되잖아요. 그죠? 악의가 아니라 타주가 됩니다. 다시 한 번요. 3번.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건소 제기한 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어쩌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패소했더라도 타주가 아니라 뭐죠? 자주인데. 5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어쩌죠 해가지고 점유자를 뭐예요? 패소시켰어요. 그러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근데 주의하실 것은 3번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요. 소유자 측에서. 근데 점유자가 열심히 재판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론 그 목적물을 뭐 해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일단 패소 판결이 되면 요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임도해 줄 의무가 생기니까 패소 판결 시부터 뭐가 됩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은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뭐죠?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패소 판결 시점이고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죠? 소 제기 시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데 언제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해 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요때부터 뭐가 돼요? 타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게 아니라 남의 물건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때, 알게 된 때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소송을 제기당한 때부터겠죠. 그래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당한 때,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2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뭘 하냐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러면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때와 끝나는 시점, 요양 시점만 입증이 되면 중간은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뭘 해요? 추정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는 매일매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계속됐으면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맨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가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 뭐가 돼요?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끝내는 사람은 뭐죠? 을이라 하더라도 양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곳 여전히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가는 3번이죠. 자,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이죠. 요 권리를요, 동글뱅이를 쳐서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첨부하면 이해가 쉬워요. 다시 한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할 때 이 권리를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서 뭐로요? 소유권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죠? 추정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요? 동산에 하나고 그럼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다 해서 이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징하는 200조는 동산에 점유하나요? 적용되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점유의 취득과 소멸에서 양가를 입원해서 점유 승계 효과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15년을 점유하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5년을 점유했어요. 이랬을 때 을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 우리 민법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몇 년이요?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을에게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혼자서 20년간 점유해야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앞 점유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선이라면 을이 만약에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이때 을은 악이에 뭐가 되냐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을은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합산해서 점유를 주장하면 뭐가 승계가 됩니까? 하자가 승계되는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유권을 사겠지만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 좀 이따 하겠는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냐면 과실수취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재판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을이 악의 20년을 선택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20년간 지료를 내야 돼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내가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패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예요? 선의의 5년을 주장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뭐는 못하더라도요? 취득시효 못하더라도 5년간 뭐는 내지 않아도 돼요? 지료는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은 요 을에게 뭘 인정합니까? 선택권을 인정하되
다만 뭐가 승계가 됩니까?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을의 선택을 뭐 하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합산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권의 소멸은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7번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최근에 시험을 잘 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권원이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권이라는 권원이 있다면 임대차 규정이 적용돼요. 빨리 오세요. 내가 안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요새 시험 기간이에요? 네. 요새 뭐 학점 잘 주잖아요. 그죠? 제가 그 뭐죠? 처음에 대학 강의할 때 저희 때는 학점이 진짜로 진짜 학점이에요. 진짜 80점 넘어야 진짜 80점인 거예요. B야. 그래서 그 우리 제 동기들은 졸업생 중에서 B 학점 넘는 친구가 10%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 그렇게 줬어 학점을. A 2명, B 57명 중에서 B 4명, C 뭐 30명, D 한 20명 줬나 봐. F 한 5명. 그랬더니 대학 본부에서 전화 왔어요.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수업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그 뭐지 레포트하고 또 그 뭐지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시 또 찾아가지고 퇴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A를 한 10명, B를 한 10명, 그 나머지 또 한 30명을 또 깔았죠. 그랬더니 또 전화 와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막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 아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돼? 아 이런 게 만드는데 녹화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한 반 이상을 A를 주라는 거야. 반 이상을. 근데 아무리 봐도 A 줄 사람이 없는데 답안지를 보는데 자주 점유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자주 하는 점 이렇게 답장 자주 하는 점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애들한테 뭘 주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거기다 또 출석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출석은 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출석부 봐봐야 결석한 애도 없어. 젠장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A플러스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그냥 했더니 누가 또 뭐죠 항의로 하는 거. 왜 나는 A플러스가 아니라 A냐. 그래서 제가 말은 너는 진짜 지집이야. 넌 D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아무튼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학점에 굉장히 막 못 매는 것 같아. 학점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자, 아무튼 예?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레포트도 보기 싫더라고. 봐봐야 뭐 쓸데없는 네이버 다 베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결석을 좀 하면 이제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석 좀 하라고. 그래서 죽어도 결석 안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젊었을 때 꿈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법시험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변호사, 판사, 검사는 좀 못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 법이라는 게 배울 때는 편하지만 만약에 재판을 하잖아요. 싸우다 싸우다 안 되니까 재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이 변호사니 판사니 이런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한 2년 했는데 부장판사가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부장판 자살했는데 이분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우리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나쁜 놈들이 마지막에 모이는 데가 뭐예요? 법원이잖아. 그러니까는 판사는 맨날 정상적인 인간을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이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런 유언장 쓰고 자살한 분이 계세요. 우리 부장판사 중에서 그런 분도 있고 뭐. 검사도요. 검사 뭐 회피할 것 같아요? 에이, 검사 회피하지 않아요. 검사도 맨날 뭐예요? 나쁜 놈만 만나잖아. 검사 힘셀 것 같아요? 힘에도 안 써요, 요새는. 제가 녹화하는데. 이제 그 검사인 놈하고 지금 이제 차장검사인데. 세 명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큰 음식 나는 쟁반 있죠? 쟁반을 던졌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그게 비행접시처럼 날라가지고 제 여기를 딱 때려가지고 제가 안경이 박살나면서 코피가 터졌어.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그 인간을 쳐다본 적도 없는데 딱 돌아서는데 이게 날라오더라고요.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흥분돼가지고 이제 그놈들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시비 붙었는데 이제 같이 일행 중에 한 놈이 이제 그놈 술 취했더라고. 그놈을 몇대 때렸어. 때리니까 이놈이 사람 잡네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술집 아줌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걔네들이 한네 명, 우리는 세명막 있는데 막 실경이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이렇게 경찰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인 그놈이 우리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주방으로 해가지고 뒷문을 해가지고 그날이 또막 눈도 내렸어요. 막 겨울에. 나는 막 안경이 깨진 데다가 앞도 안 보이지, 코피 흘리고 있지, 막 그런데 뒷문 나갔더니 어두컴컴하게 막 자빠져서 막 무릎 깨졌지,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 술집 아줌마는 아니 왜 피해자가 도망가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그 술집 아줌마는 막 피해자 도망가지 못해요. 막 이러는데 우리 막 셋이서 막 도망간 거예요. 이유 뭔지 알아요? 언론 보도되면 걔 엎어져야 돼. 사실은 게 뭐예요? 서울 본원의 차장 검사가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냥 옷 벗을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된 거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객관적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걔는 그냥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경찰서를 갔는데 만약에 그 일행 중에 한 놈이 막 경찰관한테 우리가 피해자라는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현직 차장 검사가 경찰을 폭행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사 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막 나는 그 자식 때문에 괜히 막그 코피 흐르고 안경 깨지는데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막그 눈길 휘날리는 데를 막 뛰어가고 막 무릎 팍 깨지고 막그 집에 갔더니 양복 바지 다 찢어져 있고 막 하나 이게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민주화 돼가지고 뭐 판사도 의미 없고 변호사도 뭐 의미 없고 검사도 의미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직업이 그래서 대학 교수가 대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교수는 안 됐지. 아무튼 대학에서 제가 한 3년 강의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힘들더라고. 이것도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하다 이게 났죠? 시험 기간이라 생각이 났구나. 자, 첫 번째 주요할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권한이 있다면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지금 우리 몇 페이지죠? 네, 81페이지 그죠? 따라서 임차인이면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여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자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면 뭐죠?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점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뭘 해줘야 돼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죠. 보시면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말은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지료나 차임을 뭘 해줘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됩니까? 소제기시. 따라서 소제기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말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사람은 언제부터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소제기시부터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취하지 못했어요. 특히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변상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지 못하고 악의 점유자가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과실이 존재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자, 우측 하단에 1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해서 맨 밑에 1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선의 점유자가 되려면 선이라고 믿을 만한 뭐예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고 넘겨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뭐죠?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뭐죠? 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진 않지만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음비한 점유자도 뭐죠? 마찬가지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악의 점유자는 이익에다가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가 나와 있는데 748조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추가하자고요. 자, 뭐냐면 가운데 비워놨는데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이 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 뭐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따라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가 인정돼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요. 갑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나무는 갑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소유예요. 근데 갑은 을의 나무인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나무라는 사실 충분히 뭐죠?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여가지고요. 가을에 사과 두 박스를 따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을이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사과를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래도 사과를 을에게 뭐예요?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다만 문제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사과를 안 주게 되면 을은 뭘 입어요? 손해를 입죠. 뭐 때문에? 갑의 과실 때문에.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일단 멸실훼손이 됐을 때는 일단 둘로 나뉩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고요.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뭘 안 지냐면 책임을 안 져요. 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뭘 져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점유물의 뭐예요? 멸실훼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점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려면 귀책사유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교재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선의이고 엔드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뭘 져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자분이 이걸 어떻게 해요? 또는과 엔드를 헷갈려 하니까 풀어 헤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 이고 엔드 뭐예요?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선이더라도 타주면 뭐죠? 전부. 악이더라도 자주면 뭐죠? 전부. 이렇게 되는 거. 악이더라도 뭐죠? 자주면 뭐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점유자에 뭐가 나오죠?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비용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청구합니까? 비용을 청구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언제? 반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에서 하겠지만 임차인은 피로비를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요. 근데 점유자는 피로비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목적물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죠. 피로비. 목적물을 보존하고 수선한 피로비의 경우에 물론 선악불문하고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히려 누가 비용을 청구합니까?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통상의 피로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피로비는 누가 청구합니까? 악의 점유자가 청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는 것은 부당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선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죠. 그잖아요.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통상의 피로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고, 다시 말하면 피로비는 오히려 누가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익비, 계량비에 대해서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과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자,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그죠?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 돌려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임차인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택합니까? 임대인이. 그죠?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택합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다시 말하면 지출비용이나 회복비용은 항상 누가 선택합니까? 돌려받는 사람이. 점유자면 회복자가.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가.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자가. 임대차면 뭐죠? 임대인이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요? 법원이.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4번 해가지고 점유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치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점유는 뭐인 거예요? 위법한 점유인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점유인 거니까 뭐는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요.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더라도 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이걸 악의 중과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 행사하기 위한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하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 좀 나오죠? 그죠? 자, 이거죠. 자,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만 뭐가요? 적용되는 거다. 셋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셋 다. 만약에 왜냐하면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면 뭐죠? 임차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끝이죠. 그다음 8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증권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요 물권저축권하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뭐예요? 점유자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3번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준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땠든 스스로 임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우리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양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훔쳐갔어요. 절취해갔죠. 그죠? 훔쳐갔으면 훔쳐가서 그럼 뭐는 있는 거죠? 침탈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은 훔친 카메라인지 몰라요. 선이라 하더라도 훔친 카메라는 을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유 특별승계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냐면 1년. 특히 침탈한 때부터 1년 동안 행사하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고요. 출소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 기간인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출소 기간이 아니고 얘만 뭐죠? 출소 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 보죠. 자, 우측에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침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있는데 이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뭐죠?
두 가지, 세 가지 사례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돼요. 어렵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맨 위에 2번,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 3번,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이거는 뭐죠?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2번, 방해 제거 청구권 해가지고 이것도 1년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땅에다가 벽돌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벽돌 치우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벽돌을 치웠어, 놈들이.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 못 하겠죠. 다시 한번. 벽돌을 쌓아놨길래 벽돌을 치워라. 이게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잖아요. 근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미 벽돌을 다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치울 게 없잖아. 그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방해 상태가 종료가 된 후에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게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방해를 하고 있어야 방해 제거를 뭐예요?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미 방해 상태가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벽돌 다 치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설명 안 드렸더니 막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방인데 읽어봐야 돼요. 점유 방해 예방 청구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입니다.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다시 말하면 예방과 담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이거는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예방 청구권은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은 아까 있었죠. 규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만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소유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